안녕하세요, 유재입니다. 이번에 다녀온 곳은 청담에 위치한 스시렌입니다. 런치 12시로 다녀왔고 인당 15만원입니다. 오마카세를 가격대로 나누자면 저는 대부분 미들급 위주로 다녀서 하이엔드는 이번에 처음으로 다녔는데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미들급 디너 가격이다 보니 기대감도 엄청 크고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점심부터 인당 15만원, 쉽지 않은 선택인데 특별한 날이라서 큰맘 먹고 다녔습니다. 음식 얘기 나오기 전에 아 이래서 하이엔드인가 싶었던 포인트가 있는데요. 약간 웃긴데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부터 들렸어요. 화장실은 업장 내부에 있는데 화장실 휴지가 호텔처럼 세모로 접혀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 휴지까지 신경쓰는구나 싶었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앞에서 익숙한 분이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자주 가는 광교의 스시세이 셰프님이 여기로 옮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지난번에 갔을 때 안 보이셨는데 예상치 못했던 만남에 굉장히 반가웠답니다. 셰프님이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이세이에서도 많이 배웠는데 여기서도 잘 배우고 있다고 앵콜도 많이 드시라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가끔 가는 손님인데도 저를 기억해 주셔서 되게 신기했어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하이엔드다 보니 런치부터 시즈오카산 뿌리와사비가 나오더라고요. 이날 술은 하이볼에 마셨는데 하이볼 엄청 맛있었어요. 진한데 알코올 맛이 지나치지 않아서 아이스인 저도 좋았답니다. 치마미로 시작했어요. 자연산 광어랑 돔 나왔어요. 광어는 소금이나 간장에 찍어 드시면 되고요. 간장이 달달해서 맛있었어요. 조금 더 더워지면 자연산 광어는 맛보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연산 광어는 가을, 겨울이 철이라서 한여름에서 가을 되기까지는 양식 광어가 더 맛있다고 하네요. 이날까지는 자연산 광어가 나왔는데 이 이후로는 양식으로 바뀔 것 같아요. 참돔 안에 실파가 들어있어요. 참돔으로 스시 시작했습니다. 안에 파가 들어있어서 파 향이 좋았어요. 돔이 두 개나 겹쳐있어서 입안 가득 맛있었습니다. 참치 중간 뱃살 주도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스시 타임 처음부터 참치가 나오면 아 코스 밸런스가 기가 막히겠구나 하고 기대감이 쫙 올라가요. 초밥 하나 먹으면 접시에 뭐라도 묻어있는지 불이 나게 닦아주시더라고요. 오마카세가 대유행하면서 이런 서비스도 안 하는 업장이 많아졌는데 역시 스시레는 명성답게 바로바로 닦아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줄무늬 전갱이 위에 시소 페스토가 올려져 있고요. 식감이 줄무늬 전갱이 식감치고 특이했어요. 보통 줄무늬 전갱이는 아삭하잖아요. 이건 좀 더 젤리 같은 뭉근한 식감. 새끼 황돔 초절임 되어 있고 유자 껍질도 올려서 상큼했어요. 단새우, 와 단새우 미쳤어요. 새우 밑에 새우 내장 페스토가 있는데 새우 향이 엄청 진하더라고요. 요때 먹었던 새우 중에 진짜 베스트. 아카미 맛있었어요. 우도로 보이지 않는 안쪽을 불질해서 지방도 높고 불향이 좋았습니다. 전갱이 안에 시소, 마늘이 코를 뚫고 향이 쫙 뿜어서 나오는데 맛있더라고요. 우니 목판이 보이자마자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북해도산 우니였고 달았어요. 전복, 와 이날 진짜 전복 미쳤어요. 전복에 트러플 오일을 섞었다고 하셨는데 트러플의 버터 맛에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태까지 먹었던 게우 소스 중에 진짜 탑. 앞으로 이거보다 맛있는 전복을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어요. 여기가 새우도 그렇고 약간 내장 소스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청어 위에 시소와 마늘이 올라갔어요. 안키모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된장국 나왔고요. 진한 스타일이더라고요. 옥돔이 나왔네요. 옥돔 부위 나올 줄 몰랐는데 저는 옥돔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긴장하고 먹었는데 제가 싫어하는 옥돔 특유의 향이 매우 적어서 놀랐습니다. 옥돔 싫어하는 저도 한 두 입, 세 입 정도 먹었고요. 나머지는 남겼어요. 안하고 두툼하고 소스도 달달 진해서 엄청 맛있었어요. 면요리인데요. 이건 확실하게 호불호 갈릴 것 같아요. 저도 호불호 갈리는 음식 다 잘 먹는데 이건 따뜻한데 라임 향이 신맛이 나서 약간 조금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한 입 먹고 안 먹었어요. 앵콜입니다.
앵콜로 전복 가능하냐고 여쭤봤는데 추가금 있다고 해서 청어와 단새우 받았습니다. 저때 정갱이를 요청했는데 지금 보니까 청어를 받은 것 같아요. 같이 갔던 일행이 청어를 시켜서 헷갈리셨나봐요. 둘 다 맛있어서 큰 상관은 없어요. 서비스로 주셨던 우메보시가 들은 오이김밥. 효쿠 대박 맛있어요. 엄청 달고 안쪽이 흐물흐물할 정도라서 디저트 중에 크림브릴레가 생각나더라고요. 물론 크림브릴레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게 생각이 날 정도로 맛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큼한 레몬 셔벗으로 이날 런치 마무리했습니다. 하인드라는 명성 때문에 긴장하고 갔던 스시렌. 내부도 넓은데 칸으로 아예 막아나눠서 북적거림이 덜해서 좋았고요. 담당 셰프님, 서버 배우는 중인 것 같은 셰프분들 등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쾌적하게 불편함 없이 식사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셰프님들도 나이대가 젊으셔서 말도 적당하게 분위기 풀어주는 정도로 해주시고 여러모로 만족했던 날이었습니다. 15만원 런치 초밥 가격 대비 맛으로 생각하자면 모든 초밥이 90점대인 느낌? 평균적으로 90점 중반인데 갑자기 새우와 전복 같은 곳에서 예상치 못하게 100점을 때린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날이 입맛이 고급화 돼가고 있어서 곤란하네요. 힘들게 줄였던 위도 오마카세를 다시 다니면서 늘어나고 다이어트는 네 실패했습니다. 장마철 시작이라니까 다들 침수 조심하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